오늘 우리 벨가야의 역사가 있는 우리 왕릉길 걷기 어떻게 잘 하고 오셨어요? 네! 너무 좋으시죠? 네! 진짜 많이 뭐 피곤하신 건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건강도 챙기시고 또 건강의 또 중요성이 뭐냐면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도 뭔가 에너지를 또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흥이 있는 곳에서 박수도 치고 내 심리적인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 그렇게 잘 푸는 게 또 건강한 또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의 건강한 에너지를 좀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와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다른데 걷기 대회 가면은 아침부터 진을 빼놔가지고 다들 기운이 없어 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에너지가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이야, 어떻게 에너지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박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에너지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발산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로? 입으로 발산을 해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훈이가 먼저 굶 짜라자짜짜 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속에 묵혀놨던 그런 스트레스를 입 밖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냥 헤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연습 한번 가볼까요? 네! 연습 가볼까요? 네! 준비되신 분들은 오른손 주먹을 하늘 높이 뻗쳐! 좋습니다. 준비! 쿵짜라자짜짜 헤이! 아유,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거기 천막에 앉아계신 분들은 많이 힘드신 거 왜 안 하시나?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쿵짜라자짜짜 헤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정말 지연이는 고령이 오면 이래서 좋아요. 아우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아침부터 저에게 기운을 주시네. 다시 한번 쿵짜라자짜짜 쿵짜라자짜짜 뭐 말은 뭐 하겠습니까.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박수. 다같이 힘들어 박수. 쿵짜라짜짜 나의 아이 아이요 쿵짜라짜짜
아유, 안 힘드세요? 조금 쉬시면서 하세요. 야,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깃발 흔들어 계시는 우리 정말 멋쟁이 우리 팬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아, 감사합니다. 고령에 오니까요 젊어지는 느낌이 그냥 드네요. 이게 바로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곡 더 달려갈까요? 어머, 아니, 난 또 저거 나 주는 줄 알았어. 아니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뭐 땡볕 아래 그렇게 앉아 계시면 뭐 하겠어요. 흥이 나시면 나오셔서 같이 춤추셔도 되니까요 같이 즐겨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주체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날 에너지를 누르면 안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발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이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기지 않으시면 올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과 어떻게 같이 한번 노래 한번 가볼까요?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연이가 여러분들 다 신한 노래로 묶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부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소리라도 한번 질러주세요. 좋다. 우리 양손머리로 들어볼까요?
잘한다 나왔어요. 진짜 잘해요. 하, 감사합니다. 예뻐요. 아 참 미스 코리아 감이라고요. 원래 사람이 보이는 대로 세상을 본다고. 정말 뭐든지 잘하는 사람 눈에는 잘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고,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사람만 보이는 거고, 미스 코리아 눈, 미스 코리아 눈에는 미스 코리아만 보입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장난이고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지훈이가 오늘 스케줄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 고령에서 첫 스케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가에 길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주신 에너지 덕분에 오늘 아주 열심히 마무리까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진짜 이 감사한 소중한 박수 쳐주시고 앵콜 외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센스도 좋으셔. 이렇게 센스도 좋으셔. 아 거기 뒤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언니 오빠인가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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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세요. 지연이 오길 잘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연이가 지연이 색깔로 아주 화끈하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주 화끈하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함성 들으면서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나같이 박수와 함성!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은 박자를 안 타주면 잘 못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4분의 4 박자 한번 맞춰드릴 테니까 박자 좀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거 앵콜도 한번 흥겹게 하나가 돼서 해봅시다. 박자 예 맞춰서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시게. 아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진심이 담긴 앵콜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래 딱 여기까지 하고 가는 건데 정말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원하셔가지고 한 곡 더 부르게 됐어요. 오늘 아침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있을 공연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고요. 진짜 건강이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건강을 잃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지연이도 건강관리를 무대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뛰어놀면서 무대에서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관리하니까요. 여러분들도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박수를 치시든지 노래를 부르시든지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시든지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면 그게 바로 건강한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행복 재현이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요 오늘보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뵙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더 건강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